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시큐리티에 있죠. 안전성입니다. 그죠? 위변조가 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바로 시큐리티이고, 그리고 만약에 위변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큐어니스, 처치 과정.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싱을 해나갑니다. 해싱을 누가 하느냐는데, 해싱의 주체는 결국 해싱 글자가 하얀색이네요. 까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정렬도 왼쪽으로 해야겠네요. 해싱입니다. is done by 누가 의해서 되나요? 그죠? an entity which needs security. 그러니까 어떤 보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안을 필요로 할까요? 견우 입장에서도 각각의 시설들도 자기의 데이터를 해싱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위변조가 되지 않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설입니다. 그죠? 지설들도 해싱을 하고, 그리고 요 위트니스들, 그죠? 얘도 해싱을 하잖아요. 그죠? 얘, 그러니까 이 위트니스는 이 자기에게, 자기를 어드레스 서버로 하는 모든 지설들의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취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누구 걸 취합하죠? 얘는 자기의 하부 수풀을 구성하는 16개의 수풀들의 해시를 취합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 자기를 상위 수풀로 하는 16개의 하위 수풀들의 해시를 취합을 합니다. 각각의 위트니스들이 해시를 취합을 하죠. 그러면 위트니스가 취합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만약 얘가 데이터를 위조를 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사실이 얘한테 그대로 발각이 되죠. 그렇죠? 얘가 데이터를 위조를 했다. 누가 알죠? 얘가 알죠. 얘가 위조하면 얘가 알고, 얘가 위조하면 얘가 알고, 얘가 위조하면 얘가 알게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위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쨌거나 위트니스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누가? SPS. Special Purpose 수풀들. 얘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있죠. 그죠? 무수히 있는 요 SPS들. 얘는 금융을 담당하고, 얘는 교육을 담당하고, 의료, 정부 서비스, 물류 등등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각기 자신의 데이터를 해싱을 해나갑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 그죠?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고 일목요연하게 누구 돈이, 어떤 돈이 누구에게 소유되었는지 그 소유 정보들을 계속해서 해시 데이터로서 관리함으로써 어떤 절도나 도난이나 횡령이나 사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앞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오픈에시 플랫폼에 의해서 구현되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광고장, 그러니까 뭐 지오그래피컬 수풀들을 만들고, 지오그래피컬 수풀에서 다시 내셔널 수풀들을 만들고, 내셔널 수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스페셜 펄펄스 수풀들을 만들고, 이렇게 또 각각의 위트니스 메커니즘을 보완을 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의 사회의 산업의 인프라들을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용이 높은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왜 비싼 밥 먹고 귀한 시간에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니까, 금융을 예로 든다 그러면은 이러한 오픈에시 플랫폼, 그리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거, 공간 웹이죠. 스페이스 웹과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직녀로 바꿨습니다. 오픈에시 이꼴 직녀입니다. 공식 명칭이 직녀. 직녀
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함으로 해서 기존의 금융,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 증권사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골치 아픈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죠?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의 증권사, 증권 거래 시스템 하에서는 그러한 공매도,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또 각 인가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제까지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게 만든 것이 바로 시큐리티이고, 그렇게 해서 금융 시스템, 은행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은행은 기존의 은행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지 이런 공간 웹과 직류라고 하는 시스템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펴보기 이전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메커니즘? 각각의 거래 기록이 해싱되어 나가고 그 해싱은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며 이해관계자는 크게 지설과 위트니스와 SPS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장부를 위조하게 되면 얘가 알게 되고 얘가 위조하면 얘가 알게 되고 그죠? 얘가 위조하면 얘가 알게 되거나 얘가 알게 되거나 얘가 알게 되고 그죠? 얘가 위조하는 것은 이중으로 이중 보안입니다. 더블 시큐리티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블 이중으로 보안이 돼요. 왜냐니까 요 위트니스 1차적으로 보안되는 것은 얘의 위조 글을 얘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얘가 파악을 하게 되고 이어서 얘도 파악을 하게 되고 이어서 얘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차적인 거고 그죠? 2차적으로는 얘들이 하는 거예요. 스페셜 퍼퍼스 스플터. 모든 거래는 반드시 모든 거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은 화폐나 자산이나 정보의 교환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화폐, 자산, 정보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이 화폐와 자산과 정보, 즉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이해당사자는 또한 반드시 스페셜 퍼퍼스 수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죠? 법과 관련해서는 법을 담당하는 SPS가 있을 거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를 관련해서는 의료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 각각의 스페셜 퍼퍼스 수풀들이 반드시 어떤 데이터의 교환 데이터의 생산과 기록 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따라서 이중으로 해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위트니스에 의한 해싱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과 별도로 스페셜 퍼퍼스 수풀들에 의해서 해싱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장부를 위조를 한다거나 얘네들 둘이서 뭔가 거짓된 트랜잭션을 넘는 물건을 팔고 마치 산 것처럼 분식 회계죠. 그죠? 분식 회계를 2번과 3번이 짜고 했다. 그러면은 위트니스는 모를지 모르지만은 얘 스페셜 펄퍼스 스프는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 회계 같은 것도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만약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깨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라도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2번과 3번이 짜고 분식 회계 없는 물건을 팔았다. 공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공매도를 했으면 그것을 얘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큐얼먼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처치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걸 생각하려면은 한 가지를 생각 요걸 봐야 돼요. 애시당초 요 플랫폼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부상 이동 장치 및 냉각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특허청에 출원됐던 것이 2012년도에 출원되었고 갱신되어서 지금 현재는 2015년도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건 오픈 소스로 전환을 했어요. 오픈 소스로 전환하기 전에
터크 중에서 날라왔더라고요. 이게 터크 거절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터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보상 메커니즘이 왜 거절됐는가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거절 사유가 너무나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거절 사유가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요 모양이 있잖아요. 요게 이게 자기 보상 열차 모듈이죠. 이게 사각형 박스 모양이죠. 이 사각형 박스 모양인데 이 모양이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발명 출원했던 시멘트 양성, 콘크리트 양성 박스랑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절 사유로 날라온 거예요. 어차피 오픈소스로 전환할 거니까 별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좀 황당했던 특허청 심사관들의 그 업무에 대해서 되게 황당했던 시멘트 양생하는 박스와 모양이 비슷해서 특허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것들입니다. 다. 요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들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특허청의 자기부상 이동장치 및 냉각 방법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요 시스템 자체가 스페이스 웹이라든가 오픈에시 플랫폼의 그 기반이에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스페이스 웹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 웹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에시 알고리즘이 고안이 되고 오픈에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이나 정권사나 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아주 기반적으로 중요합니다. 요건 이제 제가 머리를 식히는 타임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해서 물자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사람은 배제해요. 사실은 물자 수송이 주된 목표입니다. 물자와 그리고 에너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공유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데이터를 공유하는 측면이 바로 스페이스 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퍼스트 타이어 ISP를 구성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아주 정밀합니다. 굉장히 물리학적이고 전자공학적으로 굉장히 엄밀하게 기술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려면 일단 이공계적으로 기본 바탕이 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초전도체의 원리 어떻게 해서 초전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기 저항과 자기 부상 열차의 진행 원리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걸 구성하게 되면은 하이퍼루프 엘런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는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그 우주선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화성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우주선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주 공간에서의 교통 물류를 생각하게 되고 우주 공간에서의 교통 물류를 지구 표면 위에다가 구현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퍼루프예요. 그래서 진공 터널이에요. 터널 내부가 아진공 상태, 우주 공간과 비슷한 상태가 되고 무중력, 중력을 없애기 위해서 공기를 그 열차 바닥으로 분사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여기 이 자기부상 냉각장치, 이동장치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어떤 물류 네트워크, 자동 택배망을 전 세계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기본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박스들이 보면은 이 오른쪽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혹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다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들을 전 세계를 다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연결을 해서 이 뭐예요? 이 모듈들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 방향을 제어함으로 해서 이 터널 내부를 직진하거나 후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마음대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직진하다가 이 모양, 전류 방향을 바꿔줘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이고 전자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학습 교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이라거나 하면 이거 한번 꼭 꼼꼼히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자기력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똑같은 박스인데 진행하다가 전류의 방향을 제어해서 지금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전류를 차단한 겁니다. 차단하고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전류가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줌으로 해서 직진 이 방향으로 001 방향으로 가다가 이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좌우 이동도 물론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리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물리적이고 전자기적입니다.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요것들이 다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저 요것들을 처음에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떤 날씨를 봤었죠. 글로벌 날씨,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에서 요 라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뭐 굴을 파거나 아니면 하이프루프처럼 전봇대를 세워서 연결하거나 쭉 연결해서 어디까지 합니까? 요렇게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이탈리아를 지나서 독일을 지나고 프랑스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제리를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요렇게 길이가 한 2만 몇천 킬로 되는데, 요 2만 몇천 킬로를 한국에서부터 요렇게 지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요것이 방금 보신 거 자기 부상 시스템에 의한 물류망의 첫 번째 타이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타이어이 되고, 그럼 얘가 중국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중국을 지나가면서 중국에서 그 타이어로부터 그 라인을 뽑아서 중국 내의 각 성들을 연결하는 똑같은 물류 장치, 물류 수송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었던 거래. 제안서란다. 그 사양 스펙을 만들어 작성을 한 거죠. 그게 세컨 타이어가 됩니다. 중국 내부의 물류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어떤 하북성을 지난다. 그럼 하북성 자체도 또 거기서 뽑아서 별도의 물류 시스템, 하북성 내부의 물류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게 세 번째 타이어, 서드 타이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일본들 뭐 지나올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한국에서 북한을 지나서 이렇게 중국을 지나서 이렇게 가든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사실은 여기 뭐예요? 이쪽 산동반도를 지나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 땅속을 지나서 쭉 인도를 지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한쪽으로는 유럽으로 가고 한쪽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라인을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스페이스웨이브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반으로서 그 당시에 제안됐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운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런 프로젝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러한 것이 가능할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게 나온 지가 벌써 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정년화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슨 토론을 하자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제품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근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니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타이어이잖아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 빠져서 중국의 각 성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세컨 타이어가 됐죠. 중국의 어느 한 성에서, 광서성에서 혹은 뭐 하남성에서 또 한 옆으로 세 번째 타이어를 뽑아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자기부상 물류 시스템 첫 번째 라인에서 전후좌우로 분기가 되잖아요. 전후좌우로 분기되어서 세컨 타이어로 빠지고 중국으로 빠진 겁니다. 중국으로 빠진 것 중에서 세컨 타이어 중에서 또 어느 한 라인을 전후좌우 분기해서 어느 한 성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서드 라인, 서드 타이어가 구성되죠. 그런데 이 주행하는 이 공간이 진공 상태란 말이에요. 아진공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터널에서 이 아진공 상태가 깨진다,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이게 구멍이 누가 뭐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었거나 아니면 테르로서 여기 아진공 상태가 무너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모든 곳에 아진공 상태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터널들이, 아지몽 터널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좌우로 연결되고 상하로 연결되고. 그죠?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책이 필요하겠죠? 그 방어책은 뭐죠? 차단하는 거죠. 그죠? 얘가 아진공 상태가 깨지게 되면 그걸 누가 알게 되죠? 얘가 알게 되죠. 그럼 얘가 여기 이 라인을 끊는 거예요. 여기다가 차단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땅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아진공 상태가 깨지면 그 깨진 아진공 상태를 다시 아진공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연결을 다시 풀어내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아진공 상태가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죠? 차단시키고 그리고 얘의 아진공 상태가 깨진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수리하고 처치한 다음에 다시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 세계를 관통한 어떤 물류 메커니즘입니다. 물류 메커니즘의 기본 알고리즘이었어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여기에 오픈에지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니까 얘가 데이터가 위변조됐다. 그럼 해시가 깨지는 걸 누가 알죠? 얘가 알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얘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데이터 위변조를 했으면 누가 알죠? 얘가 알죠. 그럼 얘는 얘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Q 과정을 거치고 그죠? 처음에 차단망을 여기다 만들 거예요. 차단망 만들고 Q 과정을 거친 다음에 차단을 해제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0.001초 만에 진행이 끝나야 됩니다. 0.001초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엉뚱한 이런 뭐래요? 수풀들과 지설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0.001초 만에 끝낼 수 있는 메커니즘. 그게 뭐냐니까? 그게 큐어니스예요. 뭐냐니까? 얘가 사고를 쳤으면은 일단 얘를 배제하고 얘들만으로서 해시 체인을 새로 구성을 합니다.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얘를 더 이상 얘가 해시를 주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해시를 보냈을 그 순간부터 얘는 더 이상 해시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해시를 보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해시 체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가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해시 체인에 가입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 다시 얘한테 가입되는 시점까지 그 사이의 공간 동안은 얘가 만든 데이터들은 정상적인 데이터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있는 요 자기 보상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는 얘네들은 못 쓰는 거예요.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기본적인 큐어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러한 경우는 왜 발생하느냐니까 타이머에 의해서 발생할 거라고 우리는 봐요. 타이머 시각입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의도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언제 들켜도 들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기 오작동에 의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기기 오작동의 대부분은 타이머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 타이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의 원자 시계가 있습니다. 아토믹 클락이에요. 아토믹 글자가 클락 있습니다. 어떤 아토믹 클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시계가 있을 거고 얘네들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 미국에 있는 아토믹 클락하고 한국에 있는 아토믹 클락 두 개를 같이 보고 시간이 맞는지 봅니다. 그 시간이 맞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이 시각에 맞춰서 얘의 전자시계를 동기화시킵니다. 온누리. 그죠? 온누리의 시각에 얘들을 동기화시키고 다 동기화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토믹 클락 하나를 두고 전부 다 여기다 동기화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얘네들이 다 얘를 방문해서 각자 자신의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제 다 동기화됐겠죠? 시계들이. 그죠? 동기화됐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한두 명은 또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어디 몇 시까지 모이라 그러면 꼭 한두 명 넣잖아요. 그죠? 분명히 안 한 짓들도 있고 안 한 숯불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더라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동기화하라고 노트피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동기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동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기화를 안 한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얘가 동기화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동기화를 안 한 애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동기화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도 동기화를 안 한 애예요. 숯불 중에 얘가 동기화를 안 했고 얘가 안 한 겁니다. 얘가 얘랑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1, 2 보니까 이거 어때요? 얘 타이머가 이상한 거죠? 주고받는 시간 타임스탬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화가 안 돼 있으면은 자기가 분명히 먼저 데이터를 보냈는데 얘가 응답한 시간이 자기보다 먼저 빨리 찍혀서 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이하고 거래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 안 하겠다는 거죠. 얘랑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얘랑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얘가 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보기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보기도 전에 얘가를 거쳐야 되는데 얘가 보기에 이게 말이 안 되죠. 얘와 얘들 사이 데이터 수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얘는 너는 대화에 안 넣어줘.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 시스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동기화를 안 시킨 수풀이에요. 그러면 수풀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와 얘를 대화. 얘는 정상제로 가정을 합시다. 정상제로 가정을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그럼 얘와 얘를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얘를 거쳐야 되고 얘는 얘를 거쳐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얘와 얘를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얘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랑 대화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럼 얘는 대화 배제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따질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있다가 얘를 익스펠 시키게 돼요. 추방이에요. 익스펠. 그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익스펠. 되고, 그죠? 얘네들의 예스 익스펠 되고 얘를 대화를 우리가 거절했었잖아요. 요거는 리퓨즈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글씨 돌체를 리퓨즈. 너하고 대화 안 해. 리퓨즈가 되는 거죠. 얘는 얘를 서로 안 맞잖아요. 이 경우에는 리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요. 리젝트. 얘는 얘한테 리젝트 당하고 이는 얘는 일로부터 리퓨즈 당하고 그리고 얘는 밑에 있는 얘들로 의해서 익스펠 당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얘는 얘에 의해서 리퓨즈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얘는 얘에 의해서 리젝트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퓨즈, 리젝트, 익스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가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아토믹 클락으로 한번 맞췄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토믹 클락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죠? 왜냐니까 전체 흐름에서 일탈된 일부들은 이 시스템 내에서 동작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의 기본은 이제 또 컨센서스잖아요. 어떤 그러면은 이 전체 이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담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몽땅 다 얘들 둘만 빼고 나머지들이 다 담합을 해서 거짓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들 둘을 왕따를 시키는 거죠. 사실은 얘들 둘 시기가 맞는데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얘네들 전체 수가 100명이다. 100명이라 그러면은 100명에서 98명이 서로 담합해서 2명을 쫓아내는 거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일본이 좀 그런 식으로 이지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명이 아니고 얘네들 수가 100억 개다. 100억 개 중에서 99억 9,990 뭐 몇 개가 서로 담합을 해서 두 개를 쫓아낸다.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얘네들 수가 20조 개다. 20조.
20조 개가 서로 담합을 해서 두 개를 쫓아낸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20조 개가 서로 의사 일정을 서로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하죠? 이게 왜 20조 개가 되죠? 하는 거잖아요. 20조 개가 됩니다. 왜 되냐니까 사람, 사물, 개념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습니다만 다큐먼트 하나하나도 문서의 시장 참여자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수는 거의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이게 그러니까 사물웹 사물웹은 사물웹이죠. IoT인데 좀 특이한 사물웹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자동차들, 냉장고들, 세탁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지설로서 견우로서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담합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만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설득하고 세탁기도 설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어떤 추상적인 조직들, 국세청도 설득을 하고 전자레인지까지 다 설득을 해야지 담합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불가능하냐니까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그런 웅대한 그러한 쿠데타 계획에 참여할 만큼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물들이 사람만큼 똑똑해질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만약 사람만큼 똑똑하게 된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우리 고민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거는 사물들이 사람만큼 똑똑해질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절대 담합이 불가능합니다.